음악 디스패치. 와, 디스패치 안 맞아. 계속 도망쳐. 아, 튀는 느낌?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주사를 맞아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못합니다. 아우 크시네요 진짜. 그 렉 다 돌았나요? 잘해 잘해. 오오오오 찢어 찢어. 오 무대를 찢어. 오 신청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배들 역시 정말 누구보다 열정이 넘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지금 여러 박자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정말 아니 아닐 정도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모든 매력을 다 갖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동아리를 키우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너무 예쁘고 정말 더 좋은 상대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벌써 도착했나요 혹시? 누구나요? 와! 여기가 아들마스크 홈커밍 데이만 기숙사 맞나요? 그래요. 맞아요. 첫 멘트에서 조금 적었지만 좋아요. 잘할 수 있어요.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아 와서 앉아. 선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반갑습니다. 이거 새로 여기 무슨 뭐예요? 아 제가 신경조사를 맞아가지고 지금 허리 신경. 인사를 드립니다. 허리 숙이지 말고. 허리 조심해. 허리 숙이니까. 금방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배님 대소문은 제가 익히 들었는데 네. 드디어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에요. 정말. 아, 오늘 영학 동아리 승인을 받으러 온 윤지성이라고 합니다. 와, 윤지성.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진혁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선배님들의 선임을 신임을 얻어서 영학 동아리에 꼭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보다 선임이 하고 싶었구나. 일단 그러면 좀 힘드시니까 앉아서. 예.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던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같이 왔어요? 물리치나요? 아 저희가요? 네. 사실 안 치네. 아 시간 적하기로 약간 왔어요.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머리 색깔이 급거 급거. 네 약간 물보는 느낌으로. 태극이에요. 블루. 아. 네. 콘텐츠에서 뽑기 콘텐츠가 있었는데 제가 이 젤리를 뽑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화가 이제 형이었어요. 네, 저였어요. 근데 이 형이 이제 그거를 뽑으시고 거기서 이제 거기 제작진분들이 진혁 씨는 못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럼 이걸 뽑았으니까.